계속해서 다음은 코로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어제가 휴일이라 추가 확진자 숫자는 좀 줄었지만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전국의 코로나 위험도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사흘째 1,0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고 또 병상 부족 문제도 여전히 풀리질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중증 환자에 집중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김덕현 기자.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981명이었습니다.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은 80.9%, 수도권은 87.8%까지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비수도권 상황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 세종과 충북 지역은 중환자 잔여 병상이 각각 한 개뿐이고, 대전, 경북은 아예 없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다시 거리 두기를 시행했지만, 당분간 방역 지표는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주 대비해서 1, 2주 정도 시간이 경과돼야지만이 어떤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의료 인력을 코로나 환자에, 국립대병원의 의료 역량은 특히 중증 환자에 집중 투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의 관계 부처가 포함된 TF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소재 공공병원 중 활용 가능한 병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하여 병상 확보 속도와 운영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의료 현장에선 병상 확충만큼이나 인력 확보도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국립대병원은 인력이 없어서 간호사들이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소변도 못 보고 그런 열악한 상황까지. 정부는 전국 국립대병원과 수도권 공공병원의 대응 내용을 담은 세부 계획을 내일 공개할 예정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